그러거든요, 이 사람아. 전에 그때 안성기 씨, 뭐, 내가, 하니께는 뭐, 저녁 먹게 해준다 하더니만은, 안성기 참 좋아했는데. 내가 그 성기 형님 나오셨네, 안성기 형님. 성기 형님. 나중에 식사 한번 해요. 제가 자리 만들게요. 아우, 진짜? 아우, 진짜? 힘들지, 뭐. 잊어버린 줄 알았었거든요? 아, 여태 그걸 기억하시고. 안성기 선배님, 번호는 아세요? 알고 싶다니까요. 뵙고 싶고. 뵙고 싶어요. 친구토 보셨어요, 혹시 친구토? 친구토 봤지. 그 김우빈 어때, 김우빈? 뭐? 액션 영화 하는 거에 좀 다네 같이 좀 멋있어 때, 보이더라고. 젊었을 때 좀 나랑 닮았었잖아. 어. 걔는 날씬하잖아. 걔 20대잖아, 20대. 에이, 자네도 20대는 그렇게 날씬해. 김우빈이 40대가 되었을 때,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생각해보면 과연 나처럼. 그래도 날씬할 것 같은데 걔 날씬하던데. 에이, 그건 뭐 그런 거예요. 키도 1m80 될걸? 훨씬 커요, 훨씬. 1m 80도 넘어. 훨씬 커요. 그런데 어째 자네하고 비교를. 대박이다. 우빈이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요. 언제 또 우빈이에요, 또. 야, 진짜. 아, 전화를 내가 잘 안 하는데, 대체. 아, 진짜? 전화번호는 있어? 아이, 너무. 진짜. 전화번호는 아는데. 어, 그거 많이 후배잖아. 많이 후배죠. 하이틴 스타잖아요, 우리. 최고죠, 최고.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우와, 받았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우빈아. 선배님. 야, 우빈아, 아. 내가 너, 저기, 내가 너 얘기하다가, 장모님하고 얘기하다가, 장모님이 널 좋아한다 그래서. 아, 진짜요? 어, 친구투 보고 너 너무 좋다는 거야. 아, 정말요? 그래서 장모님이 너랑 꼭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넉살 있네. 고맙다, 잠깐만. 아, 김우빈 멋있네. 어머니, 자, 너 선배를 위해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미치겠다. 아이, 귀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내가 배우 얘기를 하다가 너무 연기가 너무 진짜 잘하고 너무 좋아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한 통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멋있고. 저 고마워. 그리고 열렬한 나 지금이라도 지금 아들 같아도 팬이야. 팬이야. 네. 네. 그러세요. 아유, 인사를 먼저 또 탁 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아우, 참 젊은 사람 치고 괜찮은 배우다. 어머니, 누가 더 좋으세요? 솔직히 안성기 씨보다 김윤미 씨가. 김윤미 씨. 어, 알았어. 아, 사람보다 멋있네. 또 누구 하고? 사위 멋있네. 사위 멋있네. 또 누구 하고 싶어? 아, 기분이 좋은데? 에이, 뭐 이 정도면 우리 사위. 그러니까 아까 찜닭 먹자고 그랬더니 자꾸. 이게 소고기? 에서 나온 그러니까 소고기에서 나온 뭘 먹고 싶지 않고요. 그냥 소고기를 먹고 싶어요. 소고기 알았어. 다음에는 소고기. 찜닭을 딱 대두고 먹으신 거 같잖아요. 아.